좋은 친구들 연출을 한 이도윤입니다. 아니, 항상 이렇게 한 작품 한 작품 끝내다 보면 많이 겸손해지네요. 많이 부족한데 오늘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 말씀드리고요. 영화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재밌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역할을 맡은 이광수입니다. 예, 이렇게 소중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예,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와주세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이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그리고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이해도를 높였기 때문에 사실 뭐 어려운 건 없었고요. 그리고 옆에 계신 그두 분하고도 호흡이 잘 맞고, 그리고 제가 형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친구처럼 대해줘서 아주 편하게 잘 형이라고 그냥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라는 관계에 있어서 보면 친구한테 서운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많고 그럴 때도 잘 생각해 보면 오히려 제가 부족하더라고요. 그 상대보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편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제 친해진 것 자체가 의심하고 그럼에도 믿고 또 싸우기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러면 그런 둘 사이에 드라마가 있으면서 다져지는 관계여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아닌가라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살면서 막 이렇게 심도 깊게 막 생각하고 사실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예, 막 이렇게 의심하고 뭐 이렇게 의리에 대해서 막 이렇게 깊게 생각하고 사실 잘 그러면서 살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는 친구들이 좋고요. 그냥 고맙고 이렇게 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